의미가 큰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트 위에 양 팀의 안양 KGC와 창원 LG 선수들이 올라왔고요. 잠시 후에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안양 KGC 그리고 조끼를 입고 있는 팀이 창원 LG 선수들입니다. 두 팀 다 이번 대회에서 총 3전 3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두 팀 중에 한 팀은 승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점프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대회를 이기면서 마무리하는 것과 또 지면서 마무리하는 것 차이가 크겠죠. 네, 경기 시작부터 헬드볼이 나왔어요. 선수들이 공을 가져가려는 이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최민혁 선수가 보이고요. 손목에 아대를 한 것 같아요. 형광세. 창원 LG 공격. 네. 멋을 또 부렸네요. 눈에 딱 확실히 띄는데요. 7번의 정유찬. 이번에도 경합 상황에서 휘슬 옆 코트였고요.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안양 KGC 드리블 하는데요. 30번의 최민혁 그대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최민혁 선수의 멋진 드라이브인. 스코어는 2대0으로 안양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민혁 선수 힘있는 돌파에 의한 득점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정유찬의 드리블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조금 먼 거리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최민혁 달려갑니다. 드리블 이후에 이번에는 에어볼. 최민혁의 계속되는 리바운드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재윤이 김영우에게 다시 최민혁 오른쪽에서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레이업 링 맞고 나왔습니다. 볼 놓치는데요.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LG 선수들이 돌파를 해 들어오면 저 앞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네. 길을 오히려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최민혁 네. 선수의 득점 장면이 나왔고요. 저 손목에 찬 이제 아대가 형광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캡틴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양팀 모두 다 빨간색 유니폼이기 때문에 네. 더욱 두드러져 보이죠.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또다시 경합 상황 볼 따내고 있는 창원 LG. 하지만 수비의 압박이 거셉니다. 여기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성공하는 창원 LG. LG 선수들 볼에 대한 집중력은 괜찮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 결정으로는 완벽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공격 리바운드 잡으면 공격 시간 시간이 30초가 주어지거든요. 네.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근데 선수들이 저기 한 곳에서 너무나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 수비벽 막고 나왔습니다. 이제 최민혁 선수와 이제 김민기 선수 이렇게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슛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KGC의 공격 35번 박재윤 선수 터치아웃 됐습니다. 박재윤 선수도 이제 드리블을 열심히 치고 넘어왔는데 네. 네, 하지만 네, LG 선수들이 쳐내면서 공격권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트 밑에서는 선수들의 몸싸움이 이어지고 창원 LG의 감독이 코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창원 LG의 역습 최민혁이 스틸하는데요. 방금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스틸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LG 벤치를 보니까 코치가 놀라는 표정을 봤었거든요. 멋진 스틸이었다는 참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공만 빼내는 모습. 탑 쪽에서 에어볼. KGC의 역습. 최민혁. 지금 현재까지 안양 KGC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최민혁입니다. 와. 이번에도 멋진 드라이브인 최민혁. 스코어는 4대0으로 안양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민혁 선수가 치고 넘어와서 레이업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 모두 다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10명 지금 코트 위에 있는 10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LG는 최민혁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4대0. 지금 KGC가 득점을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최민혁 선수의 멋진 드라이브인이 나왔거든요. 네.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른손으로 드리블 치고 넘어와서 오른손은 레이업으로 마무리했었거든요. 네. 지금 전반전 이제 3분 35초가 남았는데 작전 타임에서
차원 LG 같은 경우에는 현재 KGC가 분위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커트할지 감독의 요구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울을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드리블을 저렇게 치고 넘어온다 그러면 최민혁 선수는 무조건 레이어까지 생각을 하고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미리 한번 좀 차단을 해주고 파울로 끊어준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제 저렇게 속도가 붙지 않고 속도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득점까지는 막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넘어올 때 속도까지 붙으면 더 막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을 활용하는 수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LG의 공으로 이어지겠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 이제 KGC의 김민기 선수의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경기 안에서 김민기 선수의 체격이 너무나 돋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유도할리 LG 선수들이 저학년 중에서도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김민기 선수의 심장이 너무나 돋보입니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계속해서 창원 LG의 공격. 골대 밑쪽에서 수비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공간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수비벽에 막혀서 제대로 된 공격이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LG 팀 선수들이 조끼를 입고 있어서 등번호가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이름을 잘 불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빙 패스. 지금 다리 다리 사이로 예. 네. 다랑이 사이로 이제 패스를 했었죠. 지금 선수들이 이제 골대 안쪽 근처에서 몸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그쵸. 최민혁 이번에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깔끔하게 마무리시키는 안양 KGC입니다. 선수들이 벤치에서도 응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전반전 남은 시간은 2분, 스코어는 6대0으로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LG 오른쪽에서 드리블 이후에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볼 따내는 KGC. 이번에도 최민혁. 최민혁 선수가 KGC의 공격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리듬을 또 조절을 해주고 있죠. 네. 본인이 해결하는 능력과 그리고 공격의 리듬 조절까지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싸움 이겨내고요.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5초인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GC. 박재윤이 지금 여기서 이제 공격 시간이 다 돼서 창원 LG의 공으로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유선현 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랑이 사이로 네. 패스해주는 장면이 나왔죠. 저런 것도 센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상대팀 수비 선수들의 신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 다리 사이의 공간을 본 거거든요. 그렇죠. 드리블 돌파. 보통 저렇게 갇히면 네. 실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점 에어볼로 됐고요. 앞쪽으로 패스 막혔습니다. 자, 7번의 정유찬. 반대편 골 밑에서 득점 들어갑니다. 창원 LG의 두 점 득점. 지금은 드리블을 굉장히 잘 치고 들어갔고 본인이 욕심내지 않고 패스를 잘 내줬기 때문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금방 득점을 한 선수가 우예성 선수예요. 자, 이번에도 황선우 선수의 깔끔한 레이업. 또다시 두 점 득점합니다. 스코어는 8대2. 지금 방금 득점이 나왔을 때 뭐 KGC 인상공사 벤치에서는 뭐 우승을 하는 듯한 결승점을 넣은 듯한 그런 하이파이브가 나왔고 또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까지 네, 그렇죠. 관중석에서도 환호를 하면서 응원을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선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볼 뺏겼고요. 창원 LG 역습이에요. 홍영민 수비가 더 빨랐습니다. 황선우가 앞쪽에 김영우에게. 김영우 전방으로 길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2초입니다. 먼 거리 슛이 짧았습니다. 전반전
이제 8대2로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양팀 모두 다 이제 승리를 위해서 전반전을 얼마나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중요했는데 네. KGC 인상공사가 최민혁 선수를 활용하면서 경기 승기를 잡았고 LG는 그래도 첫 번째 득점을 올렸거든요. 후반에 반전을 만들어 볼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군산입니다. 양팀의 전반전 KGC가 스코어 8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뭐 공격을 아예 못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KGC의 이제 높은 신장의 수비 벽 때문에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씩 그 높은 신장에 대한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예,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플레이를 후반전에도 계속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KGC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민혁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잘 풀어나가는데 지금 후반에는 최민혁 선수를 벤치에 앉혀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황선우 선수의 드리블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예선전 3게임에서 KGC 인상공사는 총 9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반 7분 만에 그 3게임에서 올렸던 9점과 비슷한 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선우가 오른쪽으로 볼 뺏겼고요. LG의 역습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그렇죠. LG는 앞서도 전반에도 네. 첫 번째 득점을 저렇게 빠른 공격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저런 득점을 계속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7번의 정유찬 선수 멋진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손석희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내뿜고 있는데요. 두 점 득점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황선우 오른쪽에 손석희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황선우 지금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는 최민혁 선수가 안 보이는 대신 황선우 선수가 잘 보이는데요.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점수 득점하는 창원 LG. 이렇게 되면 승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김태균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8대6. 벌써 두 점 차까지 따라붙은 창원 LG인데요. KGC 인상공사는 그래도 쫓기고 있지만 네. 유익하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쫓기게 되면 더 동점을 내줄 위기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황선우가 직접 돌파 신호 이후에 지금까지 연결했지만 에어볼이 나왔고요. 손석희 탑 쪽에서 드리블 해 나가는데 여기서 창원 LG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정유찬 앞쪽으로 넘어지는데요.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여기 네. 네, 스틸하는 장면 보세요. 정말 빠르고 스틸 이후에 레이업 두 점 득점까지.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좀 전에도 스틸 이후에 지금 공격권을 찾아왔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KGC 인상공사는 최민혁 선수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민혁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후반전 시작되고 나서 창원 LG가 분위기를 많이 탔는데요. 슛 수비 손에 막혔습니다. 최민혁 단독 찬스. 최민혁 레이어 올라가는데요. 얹어놓습니다. 두 점 득점. 최민혁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로 다시 들어와서 점수차를 더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가 정말 최민혁 선수가 수비 파울을 하는데도 정확하게 집중력을 가지고서 득점을 마무리한 게 정말 좋았고 네. 이 득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김민기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정확하고 빠르게 아울렛 패스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서 자유투를 던졌던 최민혁 선수, 하지만 자유투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동점 위기를 맞았었는데 달아나는 득점을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창원 LG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동점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안쪽으로 동료를 찾았습니다. 드리블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기서 창원 LG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7번의 정유찬이 준비하고 있고요. 동료를 봤는데요. 정유찬 여기서 스틸하는 황선우. 수비가 또다시 뺏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10초고요. 여기서 득점 하나가 꼭 나와야 하는 창원 LG입니다.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휘슬이 또 울렸고요. 지금 이제 헬드볼 상황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공 접근은 그대로 LG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태균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KCC 선수들의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심장 쪽을 잡고 호흡이 굉장히 가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심판이 네. 유니폼을 좀 확인을 했던 게 7번 선수가 두 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7번 선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그널은 무조건 등번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김민재 선수와 그냥 또 다른 선수 한 명이 7번이에요. 정유찬 선수와 예. 김민재 선수 같거든요. 네. 그 두 선수가 둘 다 7번이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자, 조끼를 들고 등번호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테이프로 이제 7번을 17번으로 만들었던 네. 심판의 모습이 나왔고요. 바운드 패스. 이번에 로빙 패스 골 밑에서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최민혁이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번에도 로빙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요. 최민혁 올라가는데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와, 최민혁 선수 공이 있는 곳에 최민혁 선수가 있다라는 네. 거 보여주는데 지금도 리바운드 이후에 아울렛 패스를 빨리 내줬고 그리고 빨리 이제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바운드 흠불이 되는 공을 잡아서 슛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최민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요. 1구 링 맞고 나왔습니다.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최민혁 선수가 입고 있거나 없을 때 그 차이가 조금 심하거든요. 경기력에서 그렇죠. 최민혁 선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이 경기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2구는 들어갑니다. 최민혁 선수가 득점 인정이 안되네요. 인정이 안 됐군요. 네. 저 라인을 밟은 것 같아요. 자유투 라인을 이제 밟고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스코어는 그대로 10-6으로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 정유찬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아직 볼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뺏겼고 황선우가 앞쪽에 계속해서 창원 LG 공격 두 점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스코어는 10-8. 조금씩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남은 시간은 2분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네.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던 창원 LG. 어, 이 분위기를 타야 하는데 최민혁이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터치아웃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드리블 과정에서 조금 높았기 때문에 와 여기서 정말 깔끔하게 지금 성공하는 네. 김태균 선수군요. 수비 한 명을 따돌리고 김민희 선수가 손들고 있었는데 네. 그것마저도 따돌리면서 득점 만들어졌어요. 공 빼앗는 정유찬 드리블 현란하고요. 황선우가 아. 막고 있는데 여기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혼자 하는 경향이 좀 짙어요. 자 4번의 선수가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 손석희 선수였군요. 손석희 선수가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빈 맞고 나왔는데 아 LG는 결정적인 동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슛이 안 들었고 지금 이제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라인 크로스가 나오면서 공격권이 KGC 인상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김태균 선수의 슛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요. KGC 인상공사는 첫 승을 위해서 1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최민혁 여기서도 파울. 최민혁 선수가 지금 자유투 한 개만 성공해준다 하더라도 네. 정리에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1분도 남지 않은 48초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최민혁 선수의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 흐름상 무조건 이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한 개만 성공해도 승리에 다가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KGC의 공격을 이끈 에이스 최민혁입니다. 최민혁 2구째 2구째는 나왔습니다. 자 남은 시간 45초 창원 LG 드리블 김태균이 뒤쪽에 정유찬에게 자 여기서 최민혁이 막아서는데요. 지금 LG는 조금 드리블을 칠 때 스크린도 좀 활용하면서 네. 동료들을 좀 활용하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7.5초 남기고 2점 차이기 때문에 LG가 어찌 보면 동점을 노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전 타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오겠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제 무조건 동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지시를 하겠죠. 남은 시간은 37초. 네. 창원 LG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 여기서 LG가 득점에 성공하면 동점이 되고요. 그렇죠. 이 공격을 막아내면은 K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를 조금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KGC 인상공사는 지금 LG에서 누가 득점이 좋은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수비를 누구에게 좀 더 집중을 할지 그걸 판단하고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할 때 첫 번째 패스가 쉽게 나가지 못하게 잘 막아야 될 것 같고 LG는 인바운드 패스부터 만약에 실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인바운드 패스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 최민혁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손석희 선수가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패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KGC가 볼 따냈고요. 김민기가 앞쪽으로 길게 여기서 볼 따내는 창원 LG 앞쪽으로 로빙 패스 최민혁이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LG의 공격 오른쪽에서 조금 먼 거리 수비벽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따내는데요. LG 남은 시간은 13초 뒤쪽으로 뺐습니다. 최민혁이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정유찬 앞쪽에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양 팀의 경기력 정말 박빙이었거든요. LG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작전 시간 이후에 작전은 내용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책이 될 뻔했지만 그래도 스틸을 하면서 역전 기회를 노렸는데 마지막 슛이 아쉽게 빗나가면서 4패로 대회를 마무리했고 KGC 인상공사는 역전 동점 위기를 겪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직전까지 양 팀 모두 승리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로 이제 10대 8로 KGC가 승리를 하면서 KGC는 이번 대회에서 1승 3패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이제 잠시 후에 오늘 경기에서 정말 멋진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최민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민혁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죠. 그렇죠. 경기 주도권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민혁 선수가 경기 수훈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최민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최민혁 선수의 노란 아대가 아직까지 굉장히 돋보이는데 최민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어요. 네. 앞에 보면서 이제 경기 이겼는데 소감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그 맨 처음에는 세 경기 다 져서 네. 파울이라도 얻어서 자유투 쓰려고 했는데 돌파가 잘 돼서 레이업을 많이 얻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 왼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 아대가 정말 많이 돋보였는데 네. 이거는 어디서 난 건가요? 이거요. 작년에도 대회 나왔었는데 네. 작년에 아빠가 잘 뛰려면은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올해도 이거 쳐봤어요. 아 그래요? 혹시 손목이 많이 아픈 건 아니죠? 네. 아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평소에 코치님이랑 네. 감독님 중에 네. 누가 더 무섭나요? 네, 편하게. 감독님이 조금 더 무서워요. 아, 감독님이 조금 더 무서워요? 네. 근데 오늘 경기 이제 이겼으니까 감독님이 칭찬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번 대회 계속 같이 뛴 친구들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얘들아, 세 경기 졌지만 한 경기라도 이겼어. 같이 나랑 잘 싸워줘서 고마워. 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하고요. 자, 승리팀 KGC의 최민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부대 행사가 이뤄질 텐데 전주 KCC의 유현준, 이현미, 송교창, 김민규 선수가 방문해서 유소년 선수를